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탈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무척 더워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가 애매하지만 우리는 사랑이란 걸 합니다. 그렇죠? 깔끔한 나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여유로우면서 캐주얼한 그런 느낌도 보여주고 싶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트 룩 코디를 준비했어요. 좀 깔끔하고 캐주얼한 느낌 다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범한 게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멋있어지는 거 진짜 어렵지 않다. 형이랑 함께 해보자. 오케이?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여성분들 중에 깔끔한 코디 싫어하는 분 있을까요? 깔끔한 인상을 주는 카라 티셔츠에 슬랙스 매칭은 실패 없는 코디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샌들까지 매칭해주면 시원한 여름 분위기를 더 쉽게 낼 수 있죠. 그리고 블랙보다는 그레이가 한 끗 차이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레이 컬러를 꼭 활용해보시고요. 턱 라인이 잡혀있는 슬랙스는 실루엣으로 포인트 주기 좋아요. 그러니까 꼭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컬러 조합 블랙 앤 화이트. 하지만 식상할 수 있죠. 이럴 때 오버핏한 카라 니트를 매칭하면 여유로운 느낌과 함께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거기에 크롭된 화이트 팬츠를 입어주면 포인트와 깔끔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죠. 화이트 팬츠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그냥 끝나. 화이트 앤 네이비 컬러 조합도 이성들이 좋아하는 컬러 조합 중에 하나죠. 거기에 턱 라인이 잡혀있는 팬츠로 은은한 포인트를 줬고요. 신발과 토트백으로 컬러 포인트를 더해줬어요. 특히 여름에 무거운 가방은 좀 부담스러운데 토트백 하나만 잘 매칭해도 여름의 계절감에 맞춰서 활용하기 좋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시원한 느낌과 단정한 느낌을 동시에 주고 싶다면 셔츠에 반바지 매칭만 한 게 없죠. 거기에 여름답게 블루와 네이비를 매칭해서 컬러적으로 좀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여기에 깔끔함을 위해 스니커즈를 매칭했는데 샌들을 매칭해줘도 충분히 예쁘게 활용 가능하니까 꼭 활용해보시고 셔츠는 오버핏으로 매칭해야 답답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두세요.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느낌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상의를 빼입해주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셔츠로 그런 느낌을 주면 분위기도 있어 보이고 한층 더 여유로운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셔츠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은 블랙 앤 그레이를 통해서 셔츠로 컬러 포인트를 연출한 만큼 여러분도 쉽게 활용해보기 좋을 거예요. 구독하기 한번 해줘. 여름만 활용하기 좋은 소재가 시어서커죠. 소재적으로도 포인트를 주고 단정한 느낌도 챙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매칭해서 코디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여름에 소재 하나만 잘 활용하더라도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보시면 좋겠죠. 반팔 가디건은 어떨까요? 입기만 해도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이죠. 특히 전체적으로는 블랙으로 맞춰줘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상의를 화이트 티셔츠와 미니백으로 가볍게 포인트를 줬어요. 미니백이 부담스러우면 착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반팔 가디건처럼 이런 포인트템만 잘 선택하더라도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린넨과 스피마 조합은 시원함과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죠. 거기에 카라의 네이비 컬러 조합은 포인트도 주면서 어렵지 않은 컬러이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한 컬러 조합이 직이었다면 충분히 활용해보기 좋죠. 또 여름인 만큼 핏도 좀 여유롭게 가져가면 더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다면 이렇게는 어때요? 컬러 조합도 어렵지 않고 트렌디한 프린팅으로 포인트까지 오늘 소개하는 코디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백팩까지 착용해주면 여자친구 눈에는 귀엽고 깜찍해 보일걸요? 좀 더 남자다운 느낌을 주고 싶다면 셔츠랑 슬랙스에 백팩을 매칭해도 꾸안꾸 느낌의 데이트룩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뉴발란스 530 같은 운동으로 매칭해주면 딱딱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셔츠라고 클로징만 하지 마시고요. 아우터 느낌으로 롤업해서 입기만 해도 나의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한 배도. 네, 오늘 여러분들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코디들로 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만 읽어주셔도 이성분들이 봤을 때 호불호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바이.